전문위원이신 두 분께서 마음을 모으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시상 이 우승 결과에 따라 엄청난 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어떤 상이냐면, 오늘 이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 마무리할 때 단체 시연에서 우승하신 분의 노래로 전문 선생님들과 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단체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가수로서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나의 노래로 네. 그죠? 내 노래에다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PR도 네. 되고 네. 기분도 좋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영철 씨는 잠깐 눈을 감고 계시고 네. 네, 여기 안에 계시니 눈 잠깐 감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제 네. 눈은 가리시고 눈 사이로 다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다 보는 두 분께서는 수신으로 1번이 최영철 씨고 2번이 소연아 씨였어요. 자, 내가 다 볼 거야. 다 볼 거야 다. 자, 아니 진짜 가리시고 자 저한테 이렇게 두 그죠? 자, 오케이 자 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주 공정하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손 내리셔도 된다니까요. 결과가 제 손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 눈에 보였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또 내가 저 우리 소연아 네? 가수가 네. 또 참 훌륭한 가수인데 네. 소연아 씨 노래 나오고 하는 건 나 네.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아, 네. 진짜 괜찮으세요? 네. 표정은 안 괜찮으신데 지금. 아니 그리고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리드해서 네. 쳤고 사실 네. 뭐 그분은 네. 또 선생님이 네. 리드했으니까. 네네네. 괜찮아. 소연아 씨는 뭐 네. 따라간 거야. 소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듯이 따라간 거야. 남성분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거 자, 잊지 마세요. 네. 지금 괜찮다고 하셔놓고 위로하고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에서 펼쳐진 제1회 우리 가수분들의 댄스 경연 우승은 바로 최영철 씨가 아닌 소연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해요. 소연아 씨 축하해요. 네, 소연아 씨 네. 지금 무척 기뻐하시고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펼쳐진 이 경연에서 우승하신 소연아 씨의 노래 강변북로 그 노래에 맞춰서 오늘 단체 시험 보내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